연금 커피 소비량이 2020년 기준으로 세계 프랑스가 1위입니다. 550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367잔이라 그래요.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커피 카페 점수가 1384개나 됩니다, 한국은. 일본이 529개, 미국이 185개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커피 카페는 9만 463개나 됩니다. 편의점이 지금 5만 400여 개가 됩니다. 세계 제1의 커피 공화국이죠. 커피 제국입니다. 그 커피 마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그 브랜드 스타벅스 기준으로 보니까 커피잔 한 잔에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두값이 1,000원, 인건비가 1,500원, 임차료가 1,100원, 세금이 750원, 빼면 마진율은 650원을 나옵니다. 저가 커피점 경우에는 원두 1kg당 커피 50잔을 뽑아냈다고 쳤을 때 잔당 2,000원을 판매합니다. 인건비, 임차료를 최대한 낮춰도 마진율은 300원 정도입니다. 15% 마진율이에요. 2021년 커피 프랜차이즈의 연평균 매출이 1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15% 마진율을 적용했을 때 연 수익률이 2,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선택했을 때 그 빅비즈니스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나누죠. 결핍과 풍요. 그쪽에 사업을 매진해야 되는데 커피 산업은 결핍이 아닙니다. 풍요죠.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누가 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물 사업의 포토락은 마진율이 한 50-55% 정도 됩니다. 얼른 오십시오.